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창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 거를, 음악 하는 거를 집에서도 엄청 반대하고 그러셨는데요. 아버지가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작이 됐네요. 음악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직장 생활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뭐 이렇게 아니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요거 되게 사실은 돈 투자,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배우시면서.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재밌게 이거를 배우시는 것도 중요한데 재밌게만 하시면 실력이 안 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기본기도 롱톤을 하라 그러고 뭐 박자를 보라 그러고 악보를 잘 따져보라 그러고 뭐 설명을 드려도 그대로 공부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꼼꼼히 음악 노트를 하나 놓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체크하시고 적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더 실력이 향상되고 저도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도 배우시는 보람이 있고 그럼 어디 가서 아 엄창종한테 배웠는데 기똥차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되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도 좀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거든요. 텅깅의 차이, 텅깅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텅깅이 있고 그 다음에 슬러 텅깅이 있고 슬러 뭐라 그랬어요? 음들 사이에 줄이 쭉 거져 있을 때 하는 텅깅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카토라고 음을 짧게 내는 텅깅이 있고 텅깅도 종류가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텅깅을 잘 하셔야지 그 장르의 맛을 살릴 수 있다고 나중에 이제 강의를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텅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그리고 또 두 박자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랄랄라 시도 솔솔 솔라시 불규제 랄랄라 시도 도를 한 박자 반 나머지 반박자 시라 도 시라 솔솔솔라시 라솔 시라솔 파파파 솔라솔 파미파 이렇게 불 거예요. 그려놓으세요. 도 시라솔 도 한박자 반 도 시라 솔솔솔라시 라솔 파 이거를 우리가 경과음 이렇게 불러요. 패싱 노트다 영어로 고급스럽네요. 패싱 노트 커피숍이니까 패싱 노트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되죠? 어떻게 불러야 돼? 패싱 노트요. 뭐라고? 패싱 노트요. 패싱 노트? 패싱 노트요. 배 돌려요. 패싱 노트. 그래서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랑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내 거를 따라온다. 네, 무조건 선생님 거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한 92년 정도부터 시작했던 92년에는 뭐 이렇게 예, 저희 판도 내보고 뭐 재즈 판도 내보고 뭐 저희 팀 판도 내보고 잘 된 거는 없죠. 예, 잘 됐으면 여러분을 못 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약간 전문가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예, 전문가라 그러죠. 학교 나가서 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근데 아마추어 분들을 뵈면서 약간 조금 이런 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거를 준비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꼭 저를 같이 따라하면서 실력이 꼭 늘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